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저희 제작진들께서 되게 신기야. 왜 팬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되게 지나가면서도 와. 우천이 형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봤어요. 저희 팬분들의 응원이 저희 고맙게 힘이라는 거. 저희도요. 제가 점점 느끼한 멘트가 잘 들어가는 얼굴 색 하나도 안 변하고 이러면. 네. 카메라 안 보여요. 얼굴 색이 변하는 게. 카메라 안 보나요? 네. 지금 차 조심히. 차. 보여줘드리죠. 네. 제가 잘 안 보여요. 역광이라서. 보이네요. 오늘 또 그래서 끝나고 이제 MC분들이랑 이제 재밌는데 같이 밥 먹고. 재밌었어요 오늘. 네. 왕규 형님이랑 이렇게. 네. 맞아요.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사실 그 네. MC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무릎 쓰고. 네. 제작진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제작진분들이 얼굴을 붙여야 되겠다. 좋았어요. 의무감과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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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박광규님 나왔을 때. 아 이거 크게 생겼구나. 네. 사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 제작진분들께서 제 팬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알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네. 왕규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왕규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도. 저도. 오늘은 제가 이제 옷이 아무래도 이렇게. 교복. 연애가 중매에서 나왔습니다. 연애가 중매. 네, 텐트와 중매를 하신다고. 아, 예, 제가. 네, 저는 지금 연애가 중매, 텐트와 중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저랑 사귈 준비 되셨습니다. 자, 살림 사람은 소리 질러! 자, 이렇게 해서 황채열은 의자왕인 걸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만간 황철 군이 화보 나옵니다. 다 시청하셨나요? 네! 그럼 됐어요. 네! 이거 일부러 준비하신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역시. 준비되어 있는 분도. 역시 아, 대단합니다. 이열, 지열, 황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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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도 오늘도 팬분들 많이 나오셨지? 머리 그러니까 오케이 마이크 준비하고 너무 좋아요. 머리에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아 네가 하면 안 돼. 몰라하세요. 뭔가 남자가 해주면 뭐 이상하지. 아 귀여워. 기타 좀 다르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주는 거랑 기타가 주는 거랑 매니저님 서운하시겠는데. 삐졌어. 삐졌어. 어떻게 해. 삐졌어. 안 삐져도 하트 마셔. 귀여워. 유엘라 유엘하.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애교가 있는 거 원래 네. 이런 거 시키면 오형저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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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매니저가 가수단 말한다고? 네, 가수단. 저도 없던 애교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춥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낮에보다 덜 춥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어울렸어요. 괜찮아요. 뭔가 좀 의무감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게 많아요. 오늘 또 학생들도 고3 학생들 많이 왔어요. 1학년도 오고 왔다고 아직 했나요?
갔을 거예요. 갔을 것 같아요. 아, 차가 네. 그럼 네. 공부하러 가시라고 그래. 공부하러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 네.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예. 잘 갔습니다. 저 어릴 때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말 잘 들었는데 스무 살 때는 말 좀 안 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 어 갑자기 이런 말 나면 머리 아프던데. 갑자기 제가 막 좋은 명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음량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똑바로 또 뭐야 똑바로 띵동띵동 그래요. 가수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구름 넓은 하고 나서 그 회식을 갔어요. 회식 갔는데 김동 형이 이제 되게 그 모습에 이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저랑 와봐요. 길거리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되게 마음 속 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아버지 부르고 우승하고 나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아~ 이렇게 하면서 더 잘 될 거다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MC로 오니까 형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축하. 어떤 모습에 감동하셨어요? 딩동님이. 딩동님이. 진짜 간만에 진정성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우리 들었을 때 되게 그런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못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제가 또 더 유열라 유열하고 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알아보신 거예요. 아이고. 요새도 자랑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최고예요. 누구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가슴이 최고예요. 이제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조이스를 해주셨으니까. 네, 잘하시니까. 네. 잘하시니까 그렇죠. 좀 못하는 거 아시죠? 아이. 왜요? 근데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만 이렇게 먹고 막상 하면 좀 못하겠더라고요. 전 도마로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감자를 손으로 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냥 씹다. 안 돼요. 네. 보고 싶어요. 직접. 안 돼요. 손 다쳐요. 네. 손이 한번 툭 뛰었는데도 안 잘라져요. 제가 처리는 줬어. 역시. 선수. 제가 어렸을 때 또 뭐 책장 같은 게 큰 게 넘어왔었는데 이렇게 팔로 이렇게 막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심하게 찍혔었거든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요. 아, 피가 났는데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연만 있는 거예요. 난 엑스맨입니다. 와, 엑스맨. 뭔가 나이 먹고 서른 초능력. 아, 나는 이제 후천적 엑스맨이구나. 또 여기 깡통 있잖아요. 큰 깡통. 엄마 키워 놀다가 깡통을 딱 했는데 깡통 여기를 훑어가고 조심하셔야 돼. 아킬레스건 쪽에 엄청 심하게 파였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흘러. 피가 모자란 거 아니야? 왜 그래?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이 피가 모자름. 엄청 외계인. 피가 모자란 거. 피가 모자른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검진 후 신체 능력이 1.5배 뛰어나다고. 인정. 인정. 그때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섬유질이 이제 근육이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섬유질이 굉장히 단단했었던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뭐 그러든 말든 뭐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실제 나이도 나왔나요?
실제 그건 안 나오던데요? 나오는데?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안 물어보셨죠? 물어보셨죠? 네, 안 물어보셨죠?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알려줘요. 그건 혹시 헬스장 가서?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데요? 병원에도 나와요. 네, 병원에도 나와요. 아, 왜 간호사가 말씀 안 해주셨지?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늦게 나왔어요. 19도 나왔어요? 17? 70세. 어, 이제 70. 아침마다 너무 힘들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가 틀리는 듯. 네? 한 해가 틀리는 듯. 아,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볼 생각하면 월요일 너무 저희들도 행복해요. 월요일 행복해요. 휴일 같은. 못 뵙는 날은, 팬분도 못 뵙는 날은 힘들어. 100년 같아요. 100년. 2주가 너무 길었어요. 네.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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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게 제 옛날부터 했던 별명처럼 했던 치열바이러스라고. 네. 저 만나서 웃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너무 너무 좋고. 하루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네. 살면서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번 또 이렇게 확 웃고 가면은 조금 더 일찍 네. 월요병이 없어요. 네. 저희 팬분들 굉장히 더 점점 어려지고 돼요. 가수님 덕이에요. 점점 피부가 투명해지고. 안에다 가수님 덕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올라갔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피부가 점점 좋아져요. 병원 다녀요. 제 팬분들은 18세에서 25세 사이 아니에요? 17세 17세 그만큼 마음의 약간 나이라는 거죠. 뽀뽀팬들이 가슴이 너무 보고 싶다고 꼭 전해요. 네, 클럽에서 왔어요. 카페에서 왔어요. 성공 그 회 사진을 찍었는 거를 올려놓고 한번 가셔요. 네. 그 중국은 다다음 주 14일 날 원래 중국 노동하러 갈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21일 날 어디 가세요? 베이징에 녹음하러 가요. 중국 앨범 중국 앨범 마카오 아오마 예찬회 알게 되면 알려드려요. 베이징 가서 또 녹음 잘해서 대박. 이번에는 또 제가 무슨 노래라 오! 가사는 제가 못 쓰고 주문 말이라 그 컨셉은요? 그 컨셉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국 가사로 썼을 때는 여자를 보내는 그 순간의 찰나를 굉장히 애절하겠다. 네, 가사가 내용이냐 울지 마. 그녀가 떠나가자. 그리고 아 그거는 아닐 거예요. 한국에 넣는 앨범 제가 따로 또 작업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웃지 마. 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아, 기대돼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가는데 뭐가 기분이 좋아하는지. 저는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가는데 잡으려면 잡아야지. 그럼 뭐 가만히 웃으면서 그래 잘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네. 낫진 않습니다. 잘탑니다. 먼저 차지. 아까 이제 근데 그건 어렸을 때고요. 지금은 살짝 이제 잡으셔야 돼요. 달라고 이렇게 버려요. 달라 그러면 이제 옷깃 이렇게 해요. 알아서 되듯이. 총인 것처럼 이렇게. 공조. 현비. 고생 많이 하세요. 네. 잘 어울리셔요. 감사분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팬분들이 가장 네,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다른 가수분들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오실 수는 없어요. 네, 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전 진짜 네. 행복한 사람. 저희도요. 팬. 인형이구나. 너무 잘해가지고. 네. 우승에. 인형 같아, 인형. 네. 나 진짜 인형 같아. 오빠 이름은. 안 보여. 가슴이 올려 되지? 저도 키 큰 건 아니면서. 부르자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요, 뭐, 손이 다들 따뜻하시네요. 따뜻한데 있다고 지금. 아니, 안 되겠어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인형 같으세요. 네. 그래서 또 운동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네. 몸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바지가, 사이즈가. 네. 이번에 이제 광고 촬영한다고 이제 바지를 입었는데, 남자더라고요. 아, 정말요? 얼마 전에 광고를 찍었는데 바지가 옛날 바지 그대로 사이즈를 입었는데 다리가 남다더라고요. 아, 내가 막혔어. 근데 진짜 민망해. 근데 심하게 닦았어. 아, 여신이 진짜 멋있어요. 인정. 아니, 보여줘. 한 푼을 여기 찔러보게 해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찔러보세요. 엄청 단단. 새 덩어리. 들으셨죠? 새 덩어리. 장난 아니죠? 진짜 허벅지를 찌르는 거 아니야? 저희는 몰라요. 저도 못 믿겠어요. 우리 다 찔러봐요. 절대 못 믿겠어. SNS로 올려주세요. 제가 자다가도 한번 건들면 우유 쇠가 있네. 조만간 SNS에. 죄송해요. 점점 제가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즐겁게 해드리려고 말하다 좋아요.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있어요. 재밌어요. 아,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요. 네. 저희도요. 좋은 꿈 꾸시고요. 네. 열과 들어가면서 따뜻한 차 한잔 하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안에 들어가면 어깨가 막 이만큼.